오늘 빙어를 고객님 쓸어 담고 퍼 담고 주워 담는 것으로 가. 거의 낚싯대가 필요가 없어.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건져 올려도 돼. 낚싯대가 필요 없이 손으로 건져 올린다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이래요. 저녁은 좀 낮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낮에는 막 이래. 결국은 뭐예요? 퍼 담는다, 쓸어 담는다, 주워 담는다. 낚싯대가 필요 없다. 결국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. 설마 뭐 낚싯대가 필요 없게 하겠어요? 쪽대를 가지고 쪽대인가 뭐 금을 가지고 퍼 담는다, 퍼 담는다, 퍼 담는다. 쓸어 담는다, 쓸어 담는다, 쓸어 담는다. 그곳이 어디냐고? 아무데도 안 그래. 정보를 받아가야지 쓸어 담는 곳으로 가지. 그것도 포인트가 있어요. 퍼 담는다, 쓸어 담는다, 주워 담는다. 갈코리로 끈다.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. 얼마나 많이 나오면 예쁜 채여사가 이럴까? 괜히 적게 나오는 거야. 이렇게 표현하면 혼나요. 사실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잘 나오는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야지 손님들이 잘 나오는 거로 가지. 너무 억울하잖아요.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 의상 어디에 가 있다, 뭐 안동 어디에 가 있다, 요 억울하지도 않아요? 정보를 받아가면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는데. 구더기도 팔고 바늘도 팔고 팔아줘야 될거 아니에요. 안 팔아주면 안내 안 들어갑니다. 어머 어머.